국주부가 나가신다. 요리계의 혁명 요리계의 폭주기관차. 자, 지금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됐어요. 자, 큐! 국주부, 나는 국주부. 국주부, 카메라가 따라오는 것 같지 않은데? 아, 따라가는데,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국주부, 다시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네. 국주부, 국주부 나는 야 국주부. 안 따라오는 것 같아. 아, 미안해요. 이게 내가 들고 촬영해야겠다. 다시. 죄송해요, 죄송해요. 다시 합니다. 오랜만에 해가지고 제가.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셋. 국주부. 시간입니다. 좀 한 박자 느린 거 같아요. 아니야, 잘 잡았어. 아주 잘 잡았습니다. 네, 잘 잡았어요? 네. 잘 나왔어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쿡튜브입니다. 쿡튜브. 한동안 잠적했었던 쿡튜브가 오랜만에 오래 그리웠던 그리운 게스트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게스트는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크릿으로 존재감을 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오늘의 요리가 뭔지 참 궁금하시죠? 제가 몇 달 전부터 계획했었던 쿡튜브 요리, 그 요리는 바로 어때? 지금까지 재밌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재밌어요. 자. 재밌죠? 네. 아니요. 쿡튜브의 자취방 냉장고. 한 음식을 3일 이상 보관하면 바로 상해버리는 냉장고입니다. 제가 요리를 잘 안 하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친구를 위해서 요리를 하려고 퇴근하고 나서 피곤한 상태의 친구를 제가 억지로 불렀습니다. 오늘의 메인 재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나요? 네. 아니요. 참치. 사실 이건 메인 재료는 아닌데 그냥 사봤어요. 먼지가 좀 쌓여있네요. 귀엽다. 짠. 이거는 와 대박. 뭐라고요? 제 말을 지금 끊으신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요리가 끝나고 먹을 디저트입니다. 제 요리를 먹고 상한 혀를 싱싱하고 신선한 딸기로 달래보는 시간에 가서 오도록 할 것입니다. 딸기. 딸기로 이행시 한번 해주실래요? 딸. 아 제가요? 네. 딸. 딸기는 빨갛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드디어 오늘의 대망의 쿡튜브 메인 재료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나요? 기대로 이행시. 기. 싸늘하다. 자, 메인 재료! 달걀. 아니, 어떻게 이게 메인 재료죠? 달걀은 완벽한 음식이다. 아니요, 아니요. 오늘의 제가 할 요리는 바로 궁극의 궁극의 계란찜. 네, 궁극의 계란찜을 해볼 것입니다. 정말 정말 맛있는 계란찜을 두 가지를 해볼 건데요. 하나는 왜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은 진짜 막 푸딩같이 부드럽고 맛있는 계란찜을 먹으면서 호로록 호로록 먹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운 맛을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맛을 낼 수 있을까 하면서 궁금했던 적이 한 번씩은 있잖아요. 그걸 제가 가정집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두 번째 계란찜은 바로 자취생이 해먹으면 정말 좋은 컵라면 계란찜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의 계란찜 두 가지 궁극의 계란찜을 한 영상에 대박이다! 대박사건! 김반장 수염 다 민다! 너무 맛있어서 다 민다! 계란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나요? 네! 아니요. 어머 나 저거 진짜 너무 갖고 싶었는데 저거.
저기 저 일리 저거. 그럼 이거 같이 실래요? 시작해 볼까요? 햄튜브 중국의 계란찜. 근데 진짜 계란찜 두 개예요? 네. 네. 밥은 없어요? 계란찜은 이 안에 단백질, 계란찜, 계란, 영양소가 다 있는 완벽한 4대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짠! 이 간단간단한 세 가지 재료만을 가지고 완벽한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완벽한 음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o! 지금 제 재료에 기침하신 거예요? 아니, 네. 자, 일단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도 되는 그릇을 준비해주세요. 이거 지금 정말 간단한 요리이기 때문에 이거 쿨티보다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요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꼭 집에서 해드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무슨 소리예요? 아니요, 아니요. 자, 계란을 깨주도록 할게요. 네. 계란은 제가 잘 깨거든요. 자, 계란을 깨기 전에 손부터 씻어줘야겠죠? 자, 손을 사람이 먹을 음식이니까 손을 깨끗이 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손을 깨끗이 씻어줬다면 계란을 마저 까볼까요? 계란 까볼까요? 야! 뭔 쓰레기야! 계란 까기. 이 영상 어떡하죠? 이거 나갈 수 있을까요? 네. 네. 저 떡볶이 콕튜브 이후로 지금 두 번째거든요. 소스에 찍어서 괜찮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때는 계란찜으로. 약간 궁극의 떡볶이였잖아요, 그죠? 인터넷 레시피.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도 인터넷 레시피 궁극의 계란찜입니다. 자, 보시나요? 신선한 계란, 신선함이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와, 노른자 탱글탱글함 느껴지시나요? 뿅! 짠 거 좋아하세요? 적당한 거 좋아합니다. 적당한 거? 짠 걸 좋아하시면 2 티스푼. 적당한 걸 좋아하시면 1.5 티스푼. 하지만 콕튜브는 감으로 한다. 자, 감으로. 콕튜브가 나가신다! 이쯤 넣으면 되겠다.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금은 항상 손을 붙여서. 잘 섞어주세요. 섞어주시면. 자, 이렇게 완벽하게 다 저어주셨다면은. 아니요, 아니요. 물을 끓여주셔야 합니다. 물. 왜 물을 끓이느냐? 여기서 빅 시크릿. 그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을 끓이셔야 돼요. 너 생각보다 앙큼하다? 아니요, 아니요. 네? 시크릿이 뭔지 안 들렸다고요? 아, 그 시크릿, 맛의 시크릿이 뭐냐면은 그게 라구요. 아, 진짜 그걸 모르면 요리를 봐도 하등 쓸모가 없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사실 물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오늘 먹을 수 있는 거죠? 네. 집에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본인이 쿡튜브 찍자고 하신 거 기억하시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후추 얼마나 좋아하세요? 후추 적당히요. 적당히요? 얼마나 좋아하신다고요? 적당히요. 어머. 자. 어머, 어머. 참고로 후추를 넣는다는 레시피는 원조 레시피에 없었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맛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쿡튜브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아셨죠? 네. 아니요, 아니요. 그녀는 오늘도 레시피를 헷갈려 한다. 그녀는 도대체 뭘 만들고 싶은 걸까? 오케이. 지금 배고프시나요? 네, 배고파요, 배고파요.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컵라면도 같이 해드릴게요. 컵라면이요? 네, 라면 싫어하세요? 아니, 저, 네. 스낵면. 스낵면 좋죠. 컵라면으로 제가 이걸로 계란찜,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명왕성 갔다 오는 계란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라면 위에 계란이 올라가는 거예요? 계란찜이?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요. 라면인데. 라면을 일단 먹고 남은 국물에다가 오 진짜?
계란을 넣어서 맛있겠다. 계란찜을 해먹는 궁극의 계란찜입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맛을 맛보시게 되실 거예요. 참고로 저는 안 먹어봤고요. 알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나 이것도 있네요. 참치 아까 소개해놓고 이거 나 너무 기대되고 있어요 지금. 저게 참치. 제가 볼 땐 핵심인 것 같은데. 이게 우리의 구원자. 아니요 아니요. 아 뭐 손 잠깐만 그렇게 그 무슨 그런 그 불안해? 네. 참치를 좀 넣어줄게요. 자 맛있겠네요. 김과장님 다 먹고 가셔야 돼요. 네. 남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아까 소금 좀 많이 하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니까 저거 들어가면은 자 이렇게 참치를 넣어줬으면은 물이 팔팔 끓고 있죠? 끓는 물을 어떻게 하라고? 아 그거 내려놓고 가시면 안 돼요 그럼? 무서운데? 어떻게 하냐고? 불안해? 어머 끓는 물을 조금씩 계란찜 여기 계란찜에 부어주면서 저어주시면 돼요. 끓는 물을 부어주세요. 양이 물 양이 조금 물 양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싶을 때까지 나머지 물은 컵라면 익히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당황한 거 아니에요 아시죠? 아 알고 있어요. 저는 당황 같은 거 하지 않아요 아시죠? 이렇게 하면 넘치는 걸 얘가 받아줄까요? 아니요. 네 그릇이 넘칠 것 같으니까 그릇을 두 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란찜을 전자레인지에 3분 동안 돌려주시면 됩니다. 시작! 엄마 오랜만이다. 이 영상은 끝났어. 오 여러분 궁극의 계란찜 완성되었습니다. 조심. 왜 안 익었을까요? 이거 조금 더 할까요? 네. 자 여러분 궁극의 계란찜이 완성되었습니다. 궁극의 계란찜 정말 맛있을 거예요 여러분. 김반장 씨 제가 계란찜 어디 가서 못한다는 말 들어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왜냐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맞는 말. 어머. 근데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좀 덜어주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먹기가 좀 죄송해가지고. 그럼 그릇을 꺼내와 주시겠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제가 설거지 거리를 늘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설거지 하고 가셔야죠. 그러면 제가 일단은 그냥 갈 생각을 하셨다니 되게 얼굴이 김치? 두꺼운 편이네요. 잘 먹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드셔주세요. 궁극의 계란찜. 일단 계란찜부터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어머. 오 어때요? 치약끼리 닿는 소리가 굉장히 잘 들리네요. 혹시 소금 조금 있어요? 소금 조금만 넣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진짜? 싱거워요? 아니요. 오 근데 맛있는데요? 그쵸? 신기하다. 궁극의 계란찜입니다. 소금 타고 싶으시면은 저기 있으니까 알아서 소금 쳐서 드시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김반장님이 컵라면을 다 드셨기 때문에 아니요 자, 컵라면을 먹고 나서 남은 국물 버리긴 아깝고 마시기엔 부담스럽다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만 마세요. 두 번째 궁극의 계란찜 레시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만 듣고 드시고 찍어주실래요? 네 김치로 잉시 김! 김 빠지는 소리 하지 마. 어찌? 치와 얼굴 네 이렇게 군반장이 먹다 남은 이 찌꺼기 컵라면을 사용해서 아까 사실 스프를 좀 남겨놨거든요. 얘를 마저 부어주고요. 아까 따로 빼놨던 이 계란을 여기다 부어줍니다. 사실은 원래 그냥 계란을 넣어야 되는데 아깝잖아요 그죠? 분명히 남길 건데 그죠? 아니요. 맛있겠죠? 아 드실 수 있죠? 아 예 그럼요. 평소에 음식 많이 먹는다는 말 들으시나요? 예예 그럼요. 계란찜 맛있는 요리를 해주실 수 있어요?
한샷. 우와. 여보세요. 이야, 비주얼. 와, 대박. 우와. 진짜 맛있겠다. 네. 스낵면으로 만든 궁극의 계란찜. 근데 저 진짜 이런 그 계란찜 처음 먹어봐요. 그 라면에 네. 그 계란 풀잖아요. 네. 그 맛이에요. 아니요. 햄튜브 채널에 마지막으로 출연하게 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김반장님. 햄튜브가 해준 음식을 먹고 이렇게 떠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 찍고 있는 거 맞나요? 네네네, 잘 나오고 있어요. 아니요. 그럼 지금까지 궁극의 계란찜 만들기 쿡튜브였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계란찜 요리,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해 먹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다음 쿡튜브는 어떤 요리로 돌아올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맛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반장이 배부른 관계로 디저트인 딸기는 저 쿡튜브가 혼자 먹으면서 엔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어디세요? 뭐 혼자? 어머, 집에 간 거 아니었어요? 아직도 안 가고 뭐 했어요? 아니, 너무 맛있어요. 딸기가 진짜 궁극의 딸기네. 결국 소화제를 먹는 궁반장. 2단계 빠른 소화제. 궁한 반장. 쿡튜브 후회하시는 거 아니죠? 출연? 아, 네. 근데 진짜 이 참치가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 그 정도는 안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맛있다. 어떻게 내가 거기서 먹은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김반장님, 먹을 거 하나도 없네. 어떻게, 죄송합니다. 일단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런 곡을 이렇게 이따구로 샘플링을 만들어 놓고 나한테 이제 제대로 된 아웃컴을 바라는 게 굉장히 괘씸하지만 일단 만들어 드릴게요.